은깃 여러분 몬하 미스터 말맨입니다. 미스터 말맨 채널에 몬스터 헌터 월드 영상이 올라온 지 한 달이 넘었죠. 그래서 오늘은 복귀 기념으로 미스터 말맨이 평소에 즐겨 입는 카마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아이템 상자를 열어보죠. 자 첫 번째 셋 슈퍼 마리오 셋. 딱 봐도 슈퍼 마리오 같이 생기지 않았죠. 대가리는 무슨 펭귄 대가리죠? 근데 그런 사소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 입느냐면 이제 가볍게 입을 때, 뭐 멀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미스터 말맨이 누가 SOS를 쳐서 도와주러 갈 때, 그럴 때 입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전투복. 자 전투복은 마리오 셋이랑 다르게 빡겜을 할 때, 뭐 고룡이나 이런 어려운 몬스터를 잡을 때 입는 거예요. 예외로 고대숲 맵에서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나무나 바위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각계 전투 감성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전투복을 입어줘야 합니다. 지금 또 전투복 보면 요대에 별로 달려있는 게 없는데 원래는 이제 앞에는 뭐 탄입대 두 개, 옆에 그 야전삽, 뒤에 수통, 허리에는 방독면 휴대주머니, 그리고 대가리에 방탄모까지 이렇게 착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제 교육훈련을 나가는 거죠. 뭐 사격을 하거나 수류탄 훈련장에 가거나. 그리고 다음 동계활동복.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세리에나는 보면 여기 아직도 눈이 오잖아요. 추워요. 그래서 동계활동복을 입어줘야 돼요. 활동복은 뭐 영내에서 주로 입고 활동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입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병영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뭐 아침 점호 때 모일 때, 그럴 때, 또는 뭐 소대장실에 용무가 있어서 찾아볼 때, 그럴 때 활동복을 입는 겁니다. 다음 이제 동계 플러스 러닝. 자 러닝이 그 요즘은 이렇게 초록색 반팔 티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밖에 동계 활동복이랑 똑같은데 잠바만 벗은 거죠. 이제 생활관에서 있을 때 뭐 좀 더워지고 온도가 좀 올라간다 싶을 때 답답하니까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아침에 구부할 때도 그냥 옷 입고 하면 좀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러닝만 걸치고 러닝 바람으로 구보를 하는 거예요. 다음 네, 파티 의상. 자, 파티 의상은 축제 때 입는 거예요. 축제 때. 우리 몬스터 헌터 월드 세계에 그 아스테라랑 뭐 세리에나 축제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뭐 지금은 그 만개 축제인가? 그게 진행 중이고. 하여간 그런 축제 때 입는 건데 또 생일 때도 입어요. 뭐 우리 예를 들어 분대원 중에 누가 생일이다 하면 그 생일빵을 처맞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입고 이제 시원하게 생일빵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심심할 때, 그냥 심심할 때 할 짓 없을 때 입어도 되고, 뭐 인체 예술에 흥미가 있어서 자신의 육체를 과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입어도 돼요. 다음 행사복. 행사복은 말 그대로 행사 때 입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뭐 일주일 됐나? 일주일 전에 이제 수료식을 받았거든요. 수료식 때 이렇게 입고 갔어요, 진짜. 수료식 때 보면 우리 그 훈련병들 가족들이랑 또 뭐 간부들도 뭐 여자 여성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꾸며 줘야 돼요. 이렇게 멋을 좀 내 줘야 할 때, 그러니까 행사복을 입는 겁니다. 다음 LGBT. 아, 요즘 그 젠더 감수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살다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해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옷을 입어서 이제 성소수자분들의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개소리고 그냥 관종짓 하고 싶을 때 입는 거예요. 뭐 집회소에서
자기 과실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입고 가면 돼요. 자, 다음. 자, 무림 고수셋. 무림 고수셋은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이 진짜 무리 그 무술을 연마하고 뭐 돌을 닦을 때 여기 이거 세리에나 근처에 뭐 설산 위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엄청 춥잖아요? 거기 꼭대기에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손깍지 끼고 명상을 할 때 그럴 때 입는 셋이에요. 또 뭐 사후에 나가서 그 돌을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돌을 아십니까? 하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여성분들을 헌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입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은 제가 만든 오리지널 셋은 아닌데 그 DC 인사이드에서 본 셋인데 그거 멋있어서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예, 조커 셋. You get what you fucking deserve! 할 때 입는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할 때 입는 셋입니다. 저는 그 뭐 그 스텝댄스랑 뭐 권총 제스처 그 데빌 메이크라이 그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말맨의 평소에 즐겨 입는 커마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훨씬 내용이 알찬 몬스터헌터 월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우사 하문이다. 나마스테. 아살라말라이쿰.